자, 오늘은 3번 여리고성에 대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.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.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업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.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.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멘. 예.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.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.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귀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.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.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면 예.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.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.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귀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.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.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면 예.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.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.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귀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.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.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면 예. 여러분과 같이 챈트를 외우니까 정말 즐겁습니다. 다음 주에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